이번에는 이남의 메소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 메소드 보이시죠? 요겁니다. 이것도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스트럭트 메소드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같이 보시죠. 다른 점은 이남과 스트럭트의 차이점에 의해서 다른 겁니다. 지금 페이먼트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데빗 크레딧 페이팔 두 가지 있어요. 데빗 카드, 직불 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레딧은 신용카드고 페이팔은 페이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먼트 지불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 데이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펑션, 세 개의 펑션을 우리가 했어요. 페이바이 크레딧, 얘들은 그냥 펑션들입니다. 그리고 메소드들은 밑에는 여기에 메소드예요. 임플 해서 임플멘테이션의 약자입니다. 혹시 임플멘테이션의 약자가 임플이에요. IMPL. 그리고 자, 페이먼트 모드에서 마찬가지 첫 번째 아규먼트는 셀프가 들어갔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인스턴스 메소드입니다. 메소드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로서 amount에서 U64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매치예요. 매치해서 셀프. 그래서 셀프를 받아서 그 셀프가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는 겁니다. 봤어. 거기에 맞춰서 외부에 있는 지금 펑션들을 호출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죠? 호출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마운트로 전달된 것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리다이렉트 같으면은 여기 리다이렉트에 어마운트를 아규먼트로 해서 호출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여기 있어 보시면은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나 또 펑션이 하나 더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get saved payment mode 했는데 얘는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페이먼트 모드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펑션을 또 하나 구성을 한 겁니다. 그죠? 얘가 만약에 인플 여기 들어 있다라면은 인플의 블럭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블럭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얘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자, 페이먼트 모드에서 get saved payment mode 얘를 호출했습니다. 호출하니까 페이먼트 모드를 리턴하도록 돼 있어요. 페이먼트 모드의 데빗을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페이먼트 모드의 데빗 예, 이 데빗이죠. 그렇죠? 이걸 리턴을 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이먼트 모드 데빗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펑션의 리턴 값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것의 데이터 타입은 페이먼트 모드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남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남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그냥 꺼내 볼 수가 없어요. 데이터를 이남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남을 만드는 겁니다. Make a 이남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남 데이터 이남으로부터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그죠? Extract라고 그럴까요? Data from 이남, 그죠? 이남에서 데이터를 뽑아낼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매치를 써야 됩니다. 그죠? 매치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셀프, 이 셀프죠, 그죠? 셀프 해서 각각을 불러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페이먼트 모드를 얘를 언제 호출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호출되는 시점이에요. 그거는 여기서 호출되죠. 페이먼트 모드 .pay 해서 512를 전달했습니다. 그럼 페이먼트 모드 있고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인스턴스 메소드 pay를 호출하고 이 pay 아규먼트에 amount로서 512를 전달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셀프는 누가 되나요? 셀프는 바로 페이먼트 모드 얘입니다. 얘는 누구죠? 얘는 얘 위에 있는 얘죠.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얘는 여기에 있어서 만들어졌죠. 그죠? 그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근데 데이터, 베리어블에다 데이터를 넣는 것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종류를 특정해서 넣을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데이터를 꺼내는 방식은 반드시 매치 방식을 써야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도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